Good morning, Bitcoin.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2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의 신지은입니다. 자, 코인360 페이지로 화요일 아침 시작해 보겠습니다. 현 시각 코인360 페이지 혼조세로 붉은색과 초록색이 번갈아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왼쪽, 즉 상위권에 갈수록 붉은색이 좀 눈에 띄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간간이 녹색도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트론이나 이오스는 강세로 거래되고 있지만 비트코인이나 리플, 이더리움은 약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코인 마켓캡을 통해서 자세한 가격들 확인해 보시죠. 비트코인 0.39% 내림세 보이고 있습니다. 큰 폭의 내림세 아니고요. 리플 0.11% 상승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가격이 조금 더 내려서 0.46% 약세로 돌아선 모습이네요. 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1.95%, 비트코인이나 리플보다는 조금 더 약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오늘 상위 10위권 코인들 중에서 트론 5% 강세, 비트코인 SV 0.02% 강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11위부터 20위까지 코인들은 혼조세 쪽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총 시장가치 어제보다 조금 더 내려앉았습니다. 1193억 달러에서 이어가고 있고요. 비트코인 점유율은 52.4%입니다. 거래소의 거래 동향들, 조정된 거래량 순위로 살펴보시면요. 1위부터 4위까지는 거래량 24시간 동안 줄여가고 있습니다. 후오비 글로벌이 4위로 올라왔고요. 업비트의 순위는 조금 밑으로 내려간 듯 보이는데요. 업비트가 순위가 29위까지 떨어져 있네요. 35%가량 24시간 거래량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자, 비트코인 24시간 거래량 가장 많은 암호화폐고요. 32%의 거래를 차지하고 있고요. 테더가 2위로 23%, 이더리움이 16%, 이오스가 4%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국내 거래소의 거래량과 가격도 살펴보시죠. 자, 입출금이 재개됐습니다. 비체인이나 하이퍼캐시, 스팀, 루프링, 사이버마일즈의 입출금 재개 소식이 오늘 오후 5시로 예정되어 있네요. 암호화폐 입금 주소가 변경됐고요. 이런 공지사항들 챙겨보시길 바랄게요. 자, 비트코인 현재 국제시세와 비슷한 흐름 0.5% 하락세 기록하고 있고요. 자, 트론이나 라이트코인 빗썸에서 강세입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는 국제시세를 좀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오늘 테넥스가 11%가량 강세, 롬이 11% 역시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업비트의 가격 비트코인 397만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거래대금 가장 많은 트론은 6%, 스팀은 3위에서 거래대금 이어가고 있는데요. 5%대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거래량을 좀 살펴보시기 전에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 살펴보시면요. 30거래일간의 변동성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네요. 자, 거래량은 잠시 뒤에 기사 후에 살펴보시고요. 뉴스BTC의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현 시각 비트코인이 3,572선에 거래가 되고 있죠. 뉴스BTC는 3,800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가격이다라고 짚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제가 전해드렸을 때 4%대로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4%대로 떨어진 이후에 조금은 진정된 모습 보이고 있지만 전반적인 그 분위기는 강세 속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세일 수밖에 없는 것은 역시나 거래량이 많이 적기 때문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시면요.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매도 압력을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데다가 피보나치 되돌림에 대해서 몇 번 언급을 드렸는데요. 피보나치 되돌림에 따르면 3,500달러, 3,700달러 가능하고요. 현재 보이고 있는 3,572달러가 그러한 수치에 따르면 있을 수 있는 가격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61.8%, 78%,
6.6%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최고치로부터 이 정도까지는 기술적으로 되돌림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이론이죠. 하지만 어제 4%가량 떨어졌죠. 3,700선에서 4%가량 떨어진 가격에서 현재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요. 3,800달러를 넘어설 때까지는 좀 주의해서 지켜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가격이 넘어선다면 4,500달러 그리고 5,000달러까지도 넘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3,500달러 아래로 떨어질 경우가 조금 걱정인데요. 그럴 경우 3,200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자, 펀더멘털은 상당히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는데 펀더멘털 나쁘지 않은 와이오밍 관련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듯이 거래량이 좀 적다라는 의견을 뉴스비트 씨가 줬는데요. 거래량이 12월 17일 요 정도 수준까지는 나와줘야 네, 의미 있게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입장인데 현재는 거래량이 12월 17일보다는 많이 조금 내려앉아 있고요. 7거래일로 봤을 때도 네, 많이 좀 줄어든 상태입니다. 가격이 상승할 때 거래량이 늘었고요. 가격이 하락할 때 거래량이 는 이후에는 의미 있는 거래량이 사실 안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 뉴스비트 씨가 짚은 호재, 와이오밍 관련 이슈를 살펴볼 텐데요. 미국의 와이오밍주에서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은행에서 가능토록 하는 그런 법안을 지금 제출한 상태라고 합니다. 현지 시간 금요일에 제출을 했고요. SF0125라고 불리는데 이것이 만약 통과가 된다면 디지털 자산이 재산으로 분류가 되면서 또 어떤 은행이 수탁 서비스를 제시하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케이틀린 롱이라는 와이오밍 블록체인 연합의 코파운더는 코인데스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법안이 굉장히 의미 있는 법안이 될 것이다. 암호화폐 스타트업이나 사용자에게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많은 회사들이 지금 뉴욕 트러스트, 뉴욕 신탁 쪽으로 지금 셋업이 되고 있는데 뉴욕보다는 와이오밍이 나을 수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말이죠.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이렇게 진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을 해준 주는 없다라고 자신감을 그리고 기대감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와이오밍주가 만약 선두가 되어준다면요. 침체되어 있는 이 암호화폐 시장의 분위기에도 조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뉴스 BTC는 앞서서 이 기사를 통해서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내놓은 즉 UN에서 내놓은 보고서도 인용을 했는데 이 보고서가 작년 10월에 나왔거든요. 이 보고서인데 작년 10월 8일에 나왔죠. 이 보고서를 통해서 당시 UN이 암호화폐에 대한 굉장히 진전된 입장을 내놨거든요. 이런 입장까지도 한번 짚어보는 모습입니다. CCN의 기사로 넘어가 보시죠.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현재 3,000달러 중반에 머물고 있지만 굉장히 진보적인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 루시드 인베스먼트 스트래티지라는 회사에서 내놓은 건데요. 비트코인이 10만 달러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을 내놨고 새로운 금본위제 그러니까 새로운 비트코인 본위제를 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사실 지금 상황에서 뭐 2만 5천 달러 갈 것이다 라는 주장 등등 긍정적인 전망은 약간 위축된 상태인데요. 다시 한번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이 나온 거죠. 이유는요. 전 세계 부채 때문입니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세계 부채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데 거의 247조 달러에 달합니다. 전 세계 자산이 317조 달러라는 것을 비춰봤을 때는 굉장한 수치고요. 물론 자산보다는 부채가 아직까지는 적지만 그 갭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일례로 20년 동안 부채는 394% 늘었는데 그 같은 기간 동안 부는 133%밖에 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계는 결국에는 필연적으로 비트코인을 채택하게 될 것이다. 그게 지금은 가능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말이죠. 네. 세계 부채가 앞으로는 거의
500조까지 갈 수 있다. 네. 지난 20년 동안 394% 늘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 수 있다라는 주장을 내놓으면서 비트코인이 그러한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부채를 해결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주장이 미디엄을 통해서 네, 나왔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국제결제은행 BIS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좀 전망을 조금 기술적으로 내놨는데요. 비트코인이 작업증명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으면 어떤 내재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지적을 내놨는데, 블록 리워드가 0까지 줄어들면서 그런 상태에서는 채굴하는 비용이 거래에서 얻는 어떤 이득보다 많이 줄어들 것이고 또 속도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라는 그런 지적을 내놓은 거죠. 그리고 최근 뭐 확장성을 위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나왔는데 이게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에 진정 이 비트코인이 확장을 하는 방법은 작업 증명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제도화가 그렇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그런 주장을 내놨습니다. BIS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스위스에 위치한 중앙은행들의 중앙은행인데요. 전 세계 60개 중앙은행을 대변하는 그런 국제 기구입니다. 이런 보고서를 내놨네요. 현지 시간 21일 나온 보도입니다. 이 기사는 좀 짧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MIT 교수가 블록체인이 더 확장된 경제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는데요. 블룸버그 아시아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주장을 내놓은 거죠.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 이런 주장은 굉장히 긍정적인 주장이다라고 짚고 넘어가 보고요. 그리고 현재 MIT 그리고 스탠포드, 캘리포니아, UC 버클리 이 대학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유나이티 이렇게 읽을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어떤 하나의 연합을 론칭을 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탈중앙화된 결제 네트워크를 연구하는 그런 그룹입니다. 이런 그룹들이 생겨나고 있고 MIT 테크놀로지 리뷰를 통해서 지난 뭐 1월이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2019년은 블록체인 기술이 마침내 정말 일반화되는 해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도 나왔으니까 이런 학계에서의 움직임들도 좀 유의미하게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작년 한 해 거래 대금이 많이 늘어서 거의 2조 2천억 원에 달했다라는 소식인데요. 불가리아의 레프화보다도 더 앞선 상황이고요. 칠레 페소화보다는 조금 뒤졌습니다. 하지만 아르헨티나 페소화나 뭐 레프화 같은 경우보다는 훨씬 더 큰 거래 대금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라는 취지의 기사고요. 2017년에 8,580억 달러의 거래액도 자체 경신하면서 뭐 거의 4배 가까이 늘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온체인 거래량 같은 경우는 3조 2천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거는 심지어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 그 확장된 거래를 제외한 그런 거래여서 이걸 반영한다면 더 큰 거래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주장인데요. 라이트닝 네트워크 노드가 5,200개까지 늘었고 19,000 채널까지 확장이 됐는데 이게 작년 말 기준입니다. 글로벌 커런시, 전 세계적인 통화에 대한 기대감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격 약세에도 불구하고요. 이런 트위터는 사토시 캐피탈 리서치를 통해서 나왔고 이 자료를 비트코이니스트가 인용을 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우리나라 관련 소식인데요. 코인제스트 관련 소식을 코인데스크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를 인용해 보도를 했는데요. 위게임 토큰을 에어드롭하는 과정에서 좀 사고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60억 달러 정도가 이 컴퓨터 에러를 통해서 커스터머 고객들에게 갔는데 이를 좀 수습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코인데스크 코리아를 통해서 전산 오류로 6억 원 유출됐던 것을 롤백하는 것을 결정을 했다는 소식이 지난 19일 보도가 됐습니다.
옵션 거래소 2월 비트코인 선물 1.96% 내린 3,495선에 마무리 지었고요. CME 거래소에서는 1.4% 내린 3,510선에 거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는 오늘 휴장입니다. 하지만 암호화폐 시장 24시간 365일 돌아가죠. 24시간 돌아가는 암호화폐 시장 지금 현재 가격은 미국 증시 휴장 속에서 조금 지금 좀 내리고 있네요. 아까보다 가격이 조금 내려앉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계속해서 가격 저희와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신지은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